여기에도 이제 루프 패스랑 같이 연결시키는 패스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생마의 구매 앞으로 무릎이 계속 따라가고 있으면 위인 계속 따라가고 있으면 가끔씩 그냥 이렇게 트위스트 마운트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근데 트위스트 마운트까지 배우지는 않을게요. 근데 특히 생마 무릎을 내밀고 있을 때 트위스트 마운트는 되게 강한 포지션이에요. 스페셜 패스보다 더 강하고 루프 패스보다 훨씬 더 강해요. 트위스트 마운트라고 부른 이유는 여기에는 점수 따지 않아요. 근데 트위스트 마운트라고 부른 이유는 잘하면 바로 마운트를 탈 수, 거의 마운트라고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트위스트 마운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압박이 좀 풀렸으면 어떤 분들은 내가 압박을 이제 생마의 끝까지 무릎으로 올라오려고 해요. 가끔씩 이렇게 밀면서 끝까지 무릎으로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도망가려고 무릎으로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올 수 있으면 생마의 다시 리커버리 들어갈 수가 있고. 어쨌든 사실 압박하면 생마의 쉽게 무릎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당겨서 압박했다 생마의 압박을 쓰면 스트롤 잠깐 쭉 걸어가는데 왠지 생마 무릎을 내밀든지 아니면 생마 올라오려면 일단 우리가 반대로 넘어갈게요. 반대로 넘어갈 건데 내 머리가 이미 이쪽에 빠져 있으면 지금 내 몸은 오른쪽 제가 보는 입장에서 몸이 오른쪽에 있고 머리가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내 머리가 반대편에 있으면 내 다리가 뛰어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압박이 아예 풀려요. 보세요, 내 몸이 완전 몸 옆으로 가 있잖아요. 도희가 이 순간에 이제 뭐 반대편으로 골반빼기 들어가거나 도망가면 오케이 순간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넘어가기 전에 머리를 똑같은 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루페스 잡아가지고 순간에 잘 잡아가고 있어요. 오늘 연습할 때는 맞아요. 그냥 무릎을 내밀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들어가면 트위스트 마운트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패스를 못 들어가서 반대로 들어가면 오늘은 그냥 뛰어 넘어갈게요. 가지고 있고 뛰어 넘어가기 전에 제 왼쪽 근데 내 머리만 이렇게 들어가면 좀 더 압박이 더 풀려지잖아요. 우리가 계속 압박하면서 머리를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패스 들어가는 것처럼 왼쪽 골반 앞으로 내밀어주시고 머리가 이제 뜰게요. 이렇게 똑같은 쪽으로 떠주세요. 보세요, 제 몸이 생만 몸에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생만 골반 빼기 들어가려고 하면 제 몸무게를 생만 몸을 누르고 있고 이제 머리가 뜬 순간에 다리가 쭉 반대편으로 넘어갈게요. 반대로 이렇게 이때까지 내가 바지를 잡았고 내 몸이 넘어가는 순간에 무릎은 풀어주세요. 이렇게. 무릎은 풀어주시고 근데 이쪽은 계속 잡아주세요. 이 그립이 되게 좋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잡고 있었고 이 생마의 골반을 굴러가려 그러면 굴러가봐. 내가 이 그립을 이용하면서 내 팔꿈치는 생마의 골반 찾아주시고 생마의 굴러가려 그래도 내가 팔꿈치 이용하면서 생마의 몸을 눕힐 수가 있어요. 눕혔으면 이제 패스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에서 쭉 들어가면서 넘어갔으면 이 사이드 안에 생마의 무릎이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래 압박했다가 생마의 무릎을 확 내밀어줘요. 밑에 있는 사람 이 리액션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지 말고 생마의 무릎을 확 내밀어주는 순간 오케이 스프롤 잡았어요. 이제 패스를 하고 생마의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무릎으로 그러면 골반 낮추면서 머리를 좀 떠주세요. 이렇게 압박은 생마의 골반 위에 손은 아직 지금까지는 손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거 풀려서 넘어가면 잘하면 생마의 다리가 따라가면서 또 후 걸치거나 이렇게 또 걸릴지도 몰라요. 다리가 못 따라가도록 감옥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로프 아직도 걸쳐져 있고 왼쪽 골반 무겁게 다음에 머리가 떴으면 다리 넘어가면서 생마이 도망갈 때 도망가봐. 팔꿈치 골반 당겨주세요. 떴으면 팔꿈치 골반 이렇게 들어갈게요.